안녕하세요. 엑시스마이 군입니다. 스타크래프트 2 군단의 심장 마지막 미션. 맹스크에게 심판을 내려라. 심판. 케이건, 주사위는 던져졌다. 니놈의 군단이 행성의 하늘을 뒤덮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아라. 거라는 영혼일 것이다. 나 역시도. 멋진 말이군. 니놈의 묘비에 잘 새겨주지. 이즈시아, 자가라, 스투코프, 데하카, 나의 모든 무리 어미들이여, 나의 모든 여왕들이여, 잘 들어라. 계획을 세우고 고민할 시간은 지났다. 이제 놈들을 산산조각 내자. 공격해라. 마지막 한 놈이 죽을 때까지 멈추지 마라. 복수는 나의 것. 자, 중요한 건 이쪽으로 점막 종양을 펼치셔야 합니다. 점막 종양을 아래쪽으로 펼치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쪽으로 갈 겁니다. 왼쪽은 우리의 남. 나중에 얘기하도록 그 하죠. 그 정도는 날 막을 수 나오면 이야기하죠. 도대체 얼마나 시체를 더봐야 성에 차게. 가 옵니다. 오는 거 정리를 하시고요. 뒤에 있는 거 다시 앞쪽으로 당기시고요. 이렇게 싸우는 중앙에 종합청양 앞쪽으로 두 개 탁탁 옮기시고요. 그리고 나서 빵! 깨버리시고요. 앞쪽으로 계속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판에 나오는 대란 모든 병력들은 강화된 대란 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세기는 셉니다, 사실. 근데 캐리건이 더 킹왕 짱짱 셉니다. 그게 문제지. 자, 집에서는 계속 일꾼을 만드시고요. 일꾼 만드시면서 바로 일꾼 한 마리 빠져서 아래쪽으로 갑니다. 왜 이거 부서지자마자 여기다가 바로 해처리를 펼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싸우면서 뒤쪽에다가 점막 종양 계속 옮기세요. 앞쪽으로 갑니다. 나오면 빵! 때려와서 없어주시고 이거 하는 동안에 바로 해처리를 펼칩니다. 옆에서 싸우든 말든 일단 이거는 펼치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쪽으로 계속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일꾼들 덮어보시고요. 안쪽에도 해처리를 하나를 탁 펼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앞쪽으로 계속 갑시다. 점막 종양. 자, 점막 종양 위에서라면 캐리건이 무서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점막 종양만 믿읍시다. 안쪽으로 가시고요. 더 하셔야겠어, 맹스크. 앞쪽으로 갑시다. 헤드샷. 앞쪽으로 톡톡톡. 그리고 나서 일꾼 계속 생산. 자, 그리고 지금 인구수가 거의 다 차되니까 여기서 바로 군단이래 오버로드? 하여튼 그거 한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쩌겠어, 내가 사람인데 난 기계가 아니야. 나와라! 테란 전투 순양함 한 대가 여왕님 쪽으로 접근합니다. 저 전투 순양함은 짐? 자, 이제 끝내볼까? 당신이 돌아올 줄은 몰랐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린 한 배를 탄 거야. 같이 해결하자고. 짐, 고마워. 매우 쌤. 감사는 나중에 해. 지금은 놈들을 쓰러뜨리는 게 우선이야. 왼쪽에서 오는 병력은 짐 레이너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캐리거는 오른쪽에 있는 걸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건물 부수는 속도 이렇게 이 건물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살짝 부수세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병력은 일단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때려 부수시다 보시면 이렇게 병력이 나옵니다. 자치령 병력이 나오게 되는데 그 병력이 여기 끼입니다. 끼어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본진에 있는 병력은 일꾼을 상당히 좀 많이 옮기시면 돼요. 내가 맹스크를 공격하는 동안 왼쪽을 좀 맡아줘. 자, 그냥 깨버리고. 자, 일단은 계속 일꾼만 뽑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안전하고요. 자, 얘가 이제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 병력 보내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병력은 헤드샷 한 방씩 하면서 싸우시면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또 일꾼 덮고 오시고요. 자, 이쪽에는 다 도와줬고 뒤로 빠지고 미사일 포탑 정리. 자, 그리고 나면 앞쪽으로 다시 또 전박 정향 이동. 자, 그리고 이 정도로 일꾼을 많이 뽑았으면은 가스통부터 일단은 짓습니다. 가스통부터 일단 지으시고요. 앞쪽으로 더 가면서 한 칸만 더 가면은 이러면은 이제는 업그레이드 준비 하겠습니다. 자, 일꾼 4마리를 탁 뽑으셔서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 이렇게 지으세요. 그리고 나서 친구야! 그리고 기다리세요. 앞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쪽에서 오는 병력을 막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집에서는 일꾼만 뽑으세요. 그리고 전박중향 쪽에다가 하나 정도 몰아주시면 아, 여기까지만 자. 자, 그리고 이 병력들은 다시 집으로 갑니다. 집에서 왼쪽에서 오는 병력들이라든지 혹은 집 레이너가 도와달라고 하면 저 병력을 갈 거고요. 그리고 계속 집 쪽에서는 일꾼 뽑으세요. 일꾼만 뽑으시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고 아직까지 이쪽에서 병력 안 오고 있는데 기다리세요. 이쪽에서 한번 병력이 오는 거를 정리를 하고 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얼어라 님. 자, 요걸 한번 정리를 하시고 정리를 하면 집에 가서 업그레이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리 타이밍에 업그레이드 눌러주시고 대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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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쪽으로 톡톡톡 그러면서 앞으로 쭉 기려주면서 가서 건물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가랑아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거 해주면 안 돼요. 일단은 뭘 해야 되냐, 앞쪽에 있는 건물을 싹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탕탕. 자, 일단은 앞쪽에 있는 건물들을 싹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건물 정리 집. 그리고 집 쪽에서는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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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탕탕. 자, 그리고 나서 이쪽도 계속 정리. 건물부터 정리하세요. 건물 정리한 뒤에 밀어야 됩니다. 그게 더 효율적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건물을 다 민 뒤에 나서 가서 자가라를 구해줍시다. 예. 그리고 나서 이걸 깨다보면은 배틀크루저가 보통 나옵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근데 오, 이거 꽤 빠르게 부수네. 나오기 전에 부수면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자, 부서져도 상관이 없어요. 캐릭을 혼자서 다 부실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가면 되고 대군주를 뽑아서 일단 인구수 만 땅을 채웁시다. 빵. 자, 이런 식으로 싸우시면 되고 여기서 집에서 이제는 뮤탈리스크를 약간 모아야 됩니다. 뮤탈리스크 3줄 모으세요. 뮤탈리스크 3줄 모아야 되는 이유는 그걸로 계속 집 레이너를 도와줘야 됩니다. 자, 병력을 진입시켜라. 그러나면 이제 정면 쪽으로 같이 이동. 집 쪽에서는 뮤탈리스크 일단 두 줄만 뽑으세요. 두 줄만 뽑고 나서 업그레이드를 안 했습니다. 자, 앞쪽에 있는 막내 병력까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됩니다. 히드라리스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나올 때, 쫙 나올 때 같이 한번 잘 가줘야 됩니다. 왜? 이게 이 뒤로는 찔끔찔끔 나와요. 한번 많이 나올 때 이때 뽕을 뽑아야 됩니다. 정리할 수 있는 만큼은. 정리를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골치 아파져요. 그리고 나서 업그레이드 집에 가서 다시 눌러주시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한번 수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쪽에서 수비를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까 뮤탈리스크를 뽑아놓은 거는 이 뮤탈리스크는 헬프를 칩니다. 짐 레이너가 도와줘. 그러면 그때 도와주러 가는 병력이에요. 그리고 앞쪽으로 가서 기다립니다. 이제 자, 대군주도 이제 다 뽑았고 가스통도 다 지었고 혹시나 뭔가를 실수한 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고 없다! 전막총에 앞으로 기다려.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는 병력도 살짝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탱 탱탱. 자, 그냥 무리무리 기다립시다. 친구야 나와라. 요거를 탁 깨고 탁 얼리고 그냥 가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혼자서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냅두시고 집에서는 다시 또 뮤탈리스크 세 줄. 이러면 이제 세 줄 뽑았죠. 자, 앞쪽에도 이렇게 되면은 정리가 다 됩니다. 한번은 침뱉어라. 자, 그리고 나면 창공의 분노편대 히페리온을 발휘해라. 네, 그러세요. 꽤 많은. 자, 앞쪽으로 다시 전막중향 펼치시고 와줬으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가서 힐! 거대에서 피를 일단 채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뮤탈리스크가 완성이 돼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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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될텐데 지금부터 다시 일꾼 뽑습니다. 왜? 일꾼 뽑아서 해처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창궁의 문도편대가 왔을 때 쳐들어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고 앞에 전박중에 또 세 개 탁탁탁 뽑고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일단 앞으로 살짝 가서 얘들 쫙 뽑아오고 한번 올리시고 일하면서 나와있는 거 정리하시고 언제 들어가냐?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이쪽 정리하면서 잠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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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다가 싸우다가 내려가죠. 지금이니? 지금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톡톡톡 앞으로 깔면서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빵 혼자 맞아주시고 헤드샷 빵. 그리고 나서 요거 턱 깨고 자 그리고 힐 앞쪽에서 계속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뒤집어 씁시다. 자 그리고 내 멘탈! 여왕이 공격받고 있다. 하하하 컨트롤 안에서 무탈이 여기까지 갔어. What the fuck?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짱짱센 캐릭터 누님이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이 모든 것은 사전 보기 안에 있어요. 자 안쪽으로 계속 가면서 일단 이쪽을 정리합니다. 대학화의 병력을 불러내야 되기 때문이죠. 대학화 병력 불러들이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을 잠깐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단 집에서는 해처리를 펼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힐 헤드샷. 자 그리고 나서 더 안 지워졌나? 지워졌네요. 자 그리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런 걸 이제 뮤탈리스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뮤탈리스크가 일단은 죽은 상태죠. 그래서 일단은 나와 있는 병력을 뽑아서 이걸로 수비를 합시다. 일단은 이쪽에 정리.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관심 없어. 정리하고요. 정리 안 되면 저글링 좀 뽑아서 정리하죠. 자 여기까지는 정리 끝. 자 그리고 나서 이걸 깨면 이제 대학화의 병력이 나오는데 대학화의 병력으로 여기까지 밀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는 게 대학화가 할 일이고. 정말 억울하다. 뮤탈리스크 더 뽑자. 조금만 기다려. 어쩌겠어. 더럽지만 뽑아야지. 뽑읍시다. 눈물을 머금고. 자 그러고 나면 대학화의 병력이 나옵니다. 친구 소환! 친구 소환해서 대학화랑 같이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대안의 정수를 마음껏 차지하겠다. 자 대학화 병력이랑 만나기 위해서 저쪽으로 가시고요. 자 저거 막아줘야 돼요. 뮤탈리스크로 전투 선양함이 오고 있어. 사나 이번엔 당신 도움이 필요하겠어. 자 그리고 나서 이 병력들이랑 같이 가서 저걸 다 싹 정리를 합시다. 들어가서 헤드샷.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아마 토르가 나올텐데 안나오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나오죠? 토르에다가 침 한번 딱 뱉어주고 그리고 너는 저기 있는 거 벤시한테 때리고 앞쪽에 있는 건 여기까지 다 정리를 합니다. 이 병력과 같이. 그리고 나면은 또 점막 종양을 안쪽으로 갑니다. 안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자 얘들이 이제 다 부수죠? 그럼 여기까지 할 일은 다 했어요. 이 병력은 이쪽으로 빠지고 장봉의 부대편대 이것도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 짐 레이너가 식겁하고 나면 갑니다. 언제까지 식겁을 해야 되냐. 짐 레이너 병력이 몰살을 당하더라도 배틀 크루저만 남습니다. 보통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만 남았죠. 그때 갑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의 여왕님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쪽 길을 뚫어둬야 돼요. 헤드샷 헤드샷 두 방 쏘시고 뒤로 빠지시고 자 뒤로 빠졌다가 따라오는 애들 정리하시고 정리하면서 앞쪽으로 점막 종양 펼치시고 힐 그리고 나서 또 헤드샷 한 방. 그리고 나면 헤드샷 또 한 방. 짱! 사이오닉. 저게 군체의식 모, 군체의식 모방기가 아니라 사이오닉 어쩌고저쩌고해서 적을 느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요. 니들은 다시 와라. 또 버릴 수 없지. 자, 그리고 나서 저글링들을 뽑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이걸 딱 정리를 해주시고 안쪽으로 계속 정리를 하는데 많이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깨면 깬대로 또 와서 복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부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부시다가 가야 돼요. 그리고 계속 부시다 보면 뭐가 나오냐. 토르가 아니라 오딘이 튀어나옵니다. 오딘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적당히 깝쳐야 돼요. 깝침에도 손이 있는 법. 적당히 깝치다가 이쪽으로 빠져줘야 된다. 이쪽으로 빠집시다. 자 저글링을 열심히 많이 뽑았죠. 이게 150마리 이상이 돼야 됩니다. 200마리! 오케이! 여왕이 듣고 있노라. 자 그리고 언제 쳐들어가야 되냐. 쳐들어가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계속 그냥 깝죽깝죽 대고 있으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깝죽깝죽 대야 되는 타이밍이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만 여기서 잠깐 막아주시고
요런 거 편대편대 나오는 애들은 캐리건이 먼저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집에 안 가게. 자,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돈이 모자라. 뮤탈리스크 안 뽑았으면 지금 돈이 돼서 바로 맹국충으로 바꾸면 됐는데 아까 내가 실수해서 뮤탈리스크 한 번 더 뽑아서 지금 돈이 모자라요. 아이고, 돈이 모자라, 돈이 모자라. 그래도 괜찮아요. 동맹이 전투 중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맹동맹동 하기에는 돈이 모자라. 돈이 모자라. 우리 부하들이 금방 자치령을 공격하러 나갈 거야. 그래, 가. 가란 말이야. 이 나쁜 놈아. 빨리 가서 애들 좀 못하게 막으란 말이야. 자, 대충대충 계속 오는 애들 여기서 정리합시다. 안 쌓이게. 병력이 쌓이면 캐리 우먼 자세가 못 막아요. 쌓이기 전에 정리합시다. 자, 쌓이기 전에 대충대충 배관배관 정리를 해두시고 안쪽에 있는 것도 탕 깨버리시고 또 뒤쪽으로 빠집시다. 친구! 자, 친구가 나왔고요. 새 친구를 찾아보자 라고 하려고 했는데 잠시만 기다리죠. 곧 있으면 다 만들 수가 있어. 공격받아도 괜찮아. 자, 일단 오는 병력을 싹 다 정리를 합시다. 됐어.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요. 우린 돈을 모아야 돼. 돈이 가스가 5천이 될 때까지 모아야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와! 헤드샷! 그러면서 이쪽을 살짝살짝 정리를 하시다가 또 깝치다 보면은 애들이 막오죠. 오는 거 살짝살짝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정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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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다가 돈 모이면 그때 맹독충 바꾸면 되는 거야. 돈 모였다! 맹독충! 뒤로 잠깐 좀 빼시고요. 맹독충! 공격당! 맹독충 힐! 맹독충! 자, 다 바꿔주시고 맹독충 한 대 짜졌나? 자, 이쪽으로 가시고요. 일로 가서 모든 병력을 이쪽으로 집결시킵니다. 모든 병력을 이쪽으로 일단 집결시키는데 맹독충이 2부대고요. 나머지 병력이 1부대가 될 텐데 잠깐 기다립시다. 이제 곧 있으면 오딘이 나옵니다. 맹독충. 자, 현재 가지고 있는 맹독충은 200마리 정도. 자, 190마리의 맹독충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194마리의 맹독충을 가지고 있어요. 야, 저리 가 얘들아. 자, 이쪽으로 하고, 자, 1부대와 2부대로 나뉩니다. 1부대는 뭐냐, 버티기 부대고요. 2부대가 진짜 백입니다. 1부대 여기로 가세요. 2부대는 뒤쪽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너의 그 보아라 친구가 진작하게도 여기에 놓고 간다. 이런 젠자, 저 표시가 잊어버릴 리가 있나. 맹스크가 오딘을 보냈어. 괜찮아? 살아, 계속 밀어붙여.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지. 여긴 내가 맡을게. 자, 올라가서 어택 땅! 금방 갈게. 구성으로 가자! 문에다가 꼬라박어! 끝! 돌핏더미로 만들어 바람에 날려줘. 문 박살 났는데요, 맹스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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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라, 지휘를 맡아라. 난 황제와 약속이 있어서 말이야. 너와 미시여 영원하소서. 저게 삼삼업을 하시면 150마리, 삼삼업을 안 하시면 200마리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 미션, 심판 미션 승리.
어서 와라, 캐릭은. 기다리고 있었다. 도망을 안 가다니 뜻밖인걸? 도망? 이를 어쩌나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설마 너 같은 짐승이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내가 아무 보험도 안 들어놨을라. 네 놈은 내 최악의 실패작이야. 참 오래 기다렸다. 이제 그만 죽어라. 그렇게는 안 되지. 네가 아사간 생명을 생각하면 그 어떤 고통도 부족해. 내가 널 괴물로 만들었구나, 캐리건. 우리 모두를 괴물로 만들었지. 언제든지 말만 해. 언제든지. 이제야 진정한 적이 보인다. 그가 저 공허에서 날 기다린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힘을 휘두르며 난 그를 상대하러 간다. 인간으로서의 내 모습과 내 정체성과 내가 사랑한 남자, 그 모든 걸 버리고. 하지만 혼자서 이 적을 상대하진 않을 것이니 나는 군강이다.